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사람, 모세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아마 우리 정찬이는 모를 것 같기도 한데. 아, 알아요? 아, 예. 아, 모세 형님이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군요. 네, 정찬이도 알고 있는 모세. 근데 그 모세가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 몇 명을 인도했죠? 이스라엘을? 보통 200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200만은 남자들만 200만 정도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이제 한 가족에 한 3명씩을 하면 600만까지도 봐요. 600만. 600만이라는 인구는 엄청난 인구죠. 사실은 서울이 1000만 정도인데 그 중에서 600만을 이끌어냈다 그러면 적지 않은 수를 이끌어냈는데 하나님 모세 한 사람을 사용하셨는데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세가 가장 젊을 때인 40세에 모세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 모세가 40세에 자기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40세에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80세가 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 80세만 돼도 어때요 지금? 굉장히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 기원전 1400년 전에 뭐 이렇게 80세다 그러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사용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젊었을 때 하나님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40년을 모세를 어디다 두셨냐면 미디안 광야에 두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가 한 일은 양치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거기서 뭐 전술을, 전략을 막 만들어내고, 거기서 뭔가 학문을 배우고, 뭐 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한 게 아니라, 그냥 양쳤던 일밖에 없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갑자기 80세가 됐을 때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세를,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 모세를 40년 동안 자격을 다 해체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원리는 자격을 다 갖춘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격을 다 해체됐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버드에 나오고 모두가 다 서울대에 나온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자격이 좀 부족하지만 나이는 좀 많지만 하나님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을 사용을 하셨다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를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자, 우리 그 정제에게 하나님께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떠날 거예요? 아니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떠나라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는 말씀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제 어렵겠죠, 그죠? 예, 갑자기 떠나면 우리 이스라엘이 가만두진 않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왜 떠나려고 하느냐? 나한테 사인이 없었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사인을 주셔야지.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고 하셨고 아브라함 실제로 떠났단 말이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떠나면서 가나안 땅에 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서 얻었던 땅이 여러분이 기억하는 아브라함이 얻었던 땅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떤 땅을 얻었죠?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떤 땅을 얻었을까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어떤 땅을 얻었냐면 자기 아내가 죽을 막벨라 굴, 자기가 묻힐 막벨라 굴 정도만 아브라함이 땅을 소유했지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가나안 땅을 다 누리면서 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어떤 비전을 이룰 때 우리는 대단한 비전을 이룰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대단한 비전을 주시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에 순종한 것에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아브라함 때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400년 뒤에 430년 뒤에
하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 성취되는 데는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아브라함이 죽은 400년 뒤에 하나님의 역사는 펼쳐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반응해야 되고, 하지만 그 열매가 작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하음주에는 체스를 요즘에 두는데, 체스는 장기랑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아, 체스는 장기랑 몇 가지가 달라요. 근데 제가 되게 중요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체스는 졸이 있잖아요, 졸. 졸이 있잖아요. 이거 졸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체스에서 중요한 건 왕이고, 여왕이고, 그 다음에 차, 그죠? 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이 졸이, 체스에서는 졸이 아니더라고요. 체스에서는 졸이 여기에서부터 갈 수 있는 길이 직선밖에 없어요, 졸은요. 예. 네, 그리고 뭘 잡아먹기도 되게 어려워요, 얘는. 근데 얘가 맨 앞으로 가잖아요? 자기가 있는 맨 앞줄로 끝까지 가잖아요? 그럼 얘가 뭘로 바뀌는 줄 아세요? 체스는? 얘가 여왕으로 바뀌어요. 퀸으로 바뀌어요, 퀸. 퀸은 가장 공격력을 가진 대각선으로 갈 수 있고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퀸으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볼 때는 졸을 졸로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날 졸로 보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근데 장기에서는 졸은 그냥 졸이에요, 얘는. 얘는 맨날 한 칸밖에 못 가고 맨날 잡아먹히는 애. 그죠? 차가 멀리 와서 잡아먹고, 포가 막 멀리 와서 잡아먹고, 막 이게 뭐 상이 막 이렇게 건너뛰어갖고 막 때려갖고 죽는 이 졸이, 그렇게 연약한 졸인데, 장기에서는, 체스에서는 졸이 자기 앞으로만 끝까지만 가면 얘가 여왕이 돼요. 여왕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하암이랑 주혜를 갈 때 졸을 잘 죽이잖아요. 그래서 걔를 계속 여왕으로 만들어버려요. 깜짝 놀라죠? 아니, 또 여왕이 만들어져? 이게 제가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사람의 법칙, 우리가 그런 존재 같아요. 여기는 한 명 한 명이 딱 봤을 때 다 졸이야, 졸. 세상에 우리를 다 졸로 보죠. 너 졸이지? 너 졸라 웃겨. 막 너 졸이지? 우리 막 졸로 본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를 졸로 보는데, 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야, 네가 그냥 너에게 주어진 게 되게 작은 것 같지? 되게 작은 것 같은데 네가 그걸 계속 하잖아? 그럼 네가 어떻게 되냐면 네가 여왕이 되는 거야. 그럼 가장 전투력이 없고 가장 인정받는 최고의 존재가 되는 거야. 하나님 저 왕이 되고 싶어. 내가 왕이거든? 그럼 왕은 되면 안 되고 넌 여왕 정도는 내가 시켜줄게. 그래서 아, 이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대단한 존재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 그것을 묵묵히 해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일을 계속해야 된다. 여러분, 사막에 한 여인이 갔어요. 자기가 원해서 간 게 아니라 아버지가 친구의 아들에게 씨 보내려고 그냥 사막에다가 딱 놓고 그냥 간 거예요. 아, 그런 아버지가 있을까 싶은데 실제 실화예요, 실화. 근데 그 여인이 거기 사막에서 3일을 울었대, 3일. 사막밖에 없어서. 그래서 3일 동안 온 다음에 딱 눈을 뜨니까 자기 신랑이 옆에서 우두커니 서 있더래요. 그래서 같이 살면서 이 여인이 뭘 했냐면 씨를 그 사막에다가 막 뿌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잘 안 자라니까 사막에다 뿌린 다음에 바로 물을 또 뿌려갖고 이제 씨가 좀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오랫동안 그걸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씨앗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씨앗이 자라갖고 가지가 나오고 나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이걸 만들었냐면 800만 평, 여러분 800만 평의 숲을 만든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이 사이즈가 여의도의 8배 되는 사이즈라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낸 거죠, 이 여인이. 굉장하죠? 그리고 나중에 80명의 사람들이 붙어요. 이 이니천이라는 여인과 남편이 이거를 개발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80명이 같이 도와줘요, 얘기를. 그래서 나중에는 여의도의 40배 정도 크기의 숲을 실제로 만듭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이 이니천이라는 여인 쳐보면 실제로 처음부터 그 사람이 뿌렸던 것과 나중에 수십 년 뒤에 이 숲을 이룬 것을 실제로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의 실화가 뭐냐면 마줄리라는 섬에 한 남자가 이 사람은 나무를 심어요, 나무를.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섬에서, 마줄리 섬에서 나무를 뿌리니까, 나무를 심으니까 37년 뒤에
어떻게 되냐면 숲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115마리의 코끼리가 숲으로 돌아와서 생활하기 시작하고 코뿔소가 돌아오고 사슴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를 심는데 1년 심고 그만둔 게 아니라 몇 년을 심었다고요? 37년을 심어요. 37년을 심으니까 숲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제가 유학했던 캐나다에는 그 리전 칼리지가 되게 유명해요. 근데 이 학교가 왜 유명하냐면 사실 예전에 유명하지 않았는데 제이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 분이 계셔요. 여러분만 모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영성 신학자로 유명한 분이에요. 책도 많이 쓰시고 강연도 계속해서 오랫동안 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학교에 오면서 더 좋은 교수님들 또 유명한 분들도 같이 오게 됐고 그러면서 이 학교가 세계적인 학교가 됐어요. 아주 작아요. 가보면 건물이 뭐 되게 크고 한국 대학교처럼 건물이 크지도 않아요. 아주 작은 건물밖에 없지만 누가 그 안에 교수로 한 명이 있는가가 그 학교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럼 일본에 되게 유명한 분이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분이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신학자예요. 여러분만 모르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이에요. 예,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게 굉장히 많네요. 이 가가와 도요히코는 일본에서는 최고 넘버원의 신학자고 목회자예요. 근데 이분이 그 젊었을 때 폐결핵을 알아서 결핵을 앓으면 피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나가노라고 하는 목사님을 나중에 이분이 찾아가는데 이 나가오라고 하는 목사님은 개척을 할 때 100km 근방에 교회가 없는 곳에 내가 개척을 하리라. 그래서 일본의 북쪽에다가 개척을 합니다. 개척을 했는데 사람이 있는 데다가 좀 개척을 해야 되는데 크리스찬이 없고 그런 곳에 개척을 하다 보니까 100km 이내에 교회가 없는 곳에 개척을 하니까 사람이 있더라도 크리스찬이 없는 곳에 뭐 일본에는 원래 크리스찬이 없지만 교회가 진짜 없는 100km 근방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웠으니 얼마나 낯선 곳이겠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 한 명도 성도가 없는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5년이 지났는데 한 명도 성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접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교회를 접어야 되잖아요. 성도가 없는데. 우리는 그래도 감사하게 이렇게 대상 포진 받은 분도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 대상을 받아서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나가노 목사님은 한 명도 없는데도 예배를 계속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5년 만에 왔던 성도가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사람이에요. 가가와 도요히코 와서 피를 쫓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 닦아줘요. 그리고 밥상을 다시 차려줘요. 근데 이분이 가가와 도요히코가 나중에 아주 유명한 목회자 신학자가 돼요. 그래서 일본이 전쟁에서 1945년에 망했죠. 그때 일본군이 중국에 한 200만 정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패전 국가이기 때문에 패전국의 군사들은 다 죽일 수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는데 그때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 장계석이라는 그 사람의 부인을 성격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에게 우리 일본군을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장계석의 힘을 통해서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일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단하죠. 한 사람이 200만이라는 사람을 살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 가가와 도요히코가 어디 사냐면 부자 동네 가는 게 아니라 천민들이 사는 그 곳에 가서 사람들이 가난하고 질병이 많으니까 이게 힘들게 살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대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대변이 안 나오는데 이 가가와 도요히코가 그 항문을 빨아서 그 배변을 해주도록 도와줘요. 그때 이 기자가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해줄 수 있냐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케어해준 나가오 목사님은 내가 피를 흘렸을 때 나를 다 닦아주고 케어해주신 분인데 내가 이 정도 못하지 않는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받았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 이 정도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대단한 사람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가가와 도요히코는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고 목회자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 이 본문에는 어떠한 사람이 등장하냐면 같이 한번 예레미야 5장 1절
같이 한번 여러분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너희가 많이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예. 이 말씀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한 명만 찾아도 내가 이 성을 사야겠다. 하나님께서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이 성을 막 다녀도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어떠세요?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 성읍을 내가 도저히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면 너무나 좋겠죠. 너무나 좋겠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도 변화되고 성숙돼야 돼요. 물이 몇 도에 끓어요? 물이? 물은 100도에 끓어요. 그래서 물은 100도에 끓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끓을만 하다가 포기해요. 그죠? 아, 안 될 거야. 물은 100도에 끓어요. 근데 물을 끓이려고 하다가 어느 정도 끓였는데 아, 얘가 안 끓네. 그냥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먹어야겠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근데 하나님의 역사에서도 야, 내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거야. 내가 아예 그냥 물을 끓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똑같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에서 나의 삶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오늘 예배 전에 서영이가 저기에서 아, 목사님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그 고민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돈이 많지 않았는데 요즘에 유학 갔는데 돈을 보니까 돈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근데 11조 액수가 너무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설마 나중에 네가 100억도 벌 수 있고 더 많이 벌 수 있어. 지금부터 흔들리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유학 때 이야기를 해줬어요. 유학 때 저도 유학 가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계산이 되는 거예요. 요번 달 마이너스, 다음 달 마이너스, 그 다음 달 마이너스. 근데 한 번도 마이너스가 안 났어요. 그래서 제가 딱 알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뱅크 어카운트에 집어넣지 않았구나. 내가 항상 내 것만 생각하고 난 늘 마이너스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구나. 그리고 제가 그 주부터 매주 감사원금을 30불씩 했어요. 30불씩. 3만 6천 원씩 매주 감사원금을.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매주 감사원금을 5만 원씩 해요. 매주 감사원금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국에 와서 벌써 한국에 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 10년 넘는 세월에 한국에 와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부터 계속 감사원금을 했어요. 한국에 와서는. 왜냐면 한국에서는 외국보다 훨씬 더 생활비가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 외국에서 생활할 때는 보험료가 건강보험료 매달 내야 되고요. 자동차 보험료를 또 매달 내야 돼요. 한국은 1년에 한 번 정도만 내면 되는 금액이지만 외국은 자동차 보험료도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료를 생각하고 보험료 생각하고 렌트비 방 하나 쓰는데 그때 거의 800불이었으니까 지금으로 하면 100만원 정도 되겠죠. 매달 그냥 방 하나 쓰는데 100만원 내야 되고 그냥 자가용 이렇게 창을 누가 이렇게 깼어요. 조그만 유리인데 조그만 유리라 그냥 뭐 얼마 안 하겠지 그래갖고 그 차 고치는 데가 고쳐달라 그러니까 몇백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한국은 몇만원밖에 안 하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모든 게 다 비싸요. 외국에서는. 그죠? 근데 그때 제가 깨우친 게 뭐냐면 아 내가 염려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살아가야지. 그리고 30불씩 매주 감사원금을 하면서 유학 마지막 끝날 때까지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도 이렇게 볼을 뽀동뽀동 귀엽게 찌우고 한국에 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래루야죠. 놀래루야. 여러분 인생에서 야, 내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절대 쳐다보지 않고 그냥 나만 쳐다보고 내 은행의 잔고만 쳐다보면서 맨날 걱정을 했던 거예요. 맨날 걱정을 했던 거예요. 개척을 한 다음에도
개척을 한 다음에도 맨날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뭘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냐고. 그러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한 번도 뭐 굶은 적이 없고,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뭐 어디에다가 뭐 돈을 꿔야지 하면서 산 적이 없는데,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은행의 잔고를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실 거야, 믿음이 좀 끊어서 하나님께 좀 올라가야 되는데, 백도가 돼서 뭔가 이게 오면은 좀 뭔가 좀 삶아낼 수도 있고 뭔가 수증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 인생이 우리가 아닌가. 우리가 비전을 아무리 외쳐도 다 동의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 좋은 뜻을 해도 사람들은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분과 함께 해주지 않아요. 내가 이거 개발할 건데, 내가 뭐 이거 좋은 거 발견했는데, 사람들은 다 동의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비전에도 동의해주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서 오는 게 뭐냐면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외로움. 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는데, 나 아무리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안 도와줘. 내 말에 귀를 안 기울여줘.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열심히 안 해. 그래서 우리는 포기해요. 왠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만큼 반응 안 해주니까. 근데 비전은 한 사람의 법칙은 그게 아니에요. 나 혼자서 묵묵히 그냥 해라는 거예요. 나 혼자서.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려도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상포진에 걸려도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비전을 끝까지 가는 사람,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시작도 못하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 히스빈즈라고 하는 커피숍, 이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커피숍을 하는 임정택 대표님이 있죠. 네.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유튜브에 임정택 치면 이분 대단한 분이에요. 23살에 이분이 그 박람회를 갑니다. 박람회 갔는데, 싱가포르 박람회 갔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아프리카 사람들 위해서 살려고요, 비즈니스를 그래서 하려고요,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그래서 이 이스민즈 대표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럼 나는 뭐지? 그러면서 한동대를 이렇게 올라가다가 가장 소자에게 한 것이 나이하고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소자라는 것을 구청에서 이야기를 듣고 장애인들을 데려다가 커피숍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분이 가장 어려웠을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자기 부모님이 가장 자기는 넘어야 할 산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부모님이 한동대면은 괜찮은 대학이고 경영학과를 나오니까 사업을 할 줄 알았는데, 아니 가난한 장애인들 모아다가 뭐 커피숍을 해? 포함해서 그것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임정택 대표님이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대요. 무릎을. 그리고서 한 번만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부모님이 그래 알겠다 하고 허락을 해줬는데, 그때가 가장 힘들었다는 거죠. 부모님이 그 일을 인정해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을 때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비전을 따라서 갈 때 우리 가족들이 이해해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 동의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함께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거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 거창 고등학교의 10가지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젊은이들을 꼭 이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처럼 나이가 있는 사람은 이제 이걸 더 이상 들으면 안 돼요. 왜? 이혼당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이제 객기로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잘 들어야죠. 근데 이 거창 고등학교 친구들의 그 슬로건이 뭐냐면,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가, 약혼자가 결사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라고 얘기해요. 저도 신학교에 입학할 때 부모님이
호족에서 이렇게 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집을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을 나가겠다. 그리고 사실 신학교를 지원하고 했는데, 신학교를 간다라는 거,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라는 것은 때로 부모님이 반대할 수도 있고 가족이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험을 치고 합격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 무릎 꿇고 많이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네, 하나님이 나에게 합격을 주셨구나. 그리고 나서 합격하고 나서 신학교를 다니는데 부모님이 그래 시작했으니까 잘해봐라. 그리고서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럼 우리 인생에서는 처음부터 순풍이 불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저 신학교 갈 거예요. 그러면 그래 내가 다 도와줄게. 저 유학 갈 거예요. 그래 내가 다 도와줄게. 처음부터 이렇게 순풍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처음부터 순풍은 오지 않는다. 역풍 뒤에 순풍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어디에 입학하냐면 광야의 학교에 우리는 다 입학을 합니다. 광야의 학교. 광야 학교에서는 우리 철저히 우리를 깎는 거죠. 깎죠? 그렇죠? 우리 여기 온 친구들 서울 출신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여기 보니까 다 얼굴이 시골에서 올라온 얼굴이에요. 순박한 얼굴들. 그죠? 예. 이 서울에서 지금 온 사람들은 거의 뭐 제 얼굴 수준밖에 없네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생활하면서 쉬운가요? 네. 여기 서울 생활이 쉬운가요? 예. 네, 지금 얼굴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지금 막 울려고 그래요. 지금. 네. 우리 혜진이 막 울려고 그래요. 지금. 서울에서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깎으시는 거예요. 제가 유학할 때 유학생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다들 유학하러 오거나 단기 영어 이렇게 배우러 온 친구들이 저 영어 배우러 왔어요. 유학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공부를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인생을 배우는 곳이다. 처음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목사님 여기 너무 좋아요. 해변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나중에는 울어요. 힘들어요. 친구 때문에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언어가 힘들어요. 뭐 차별을 해요. 뭐. 근데 이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다듬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도울 사람을 찾는 것보다 나 스스로가 성숙해지는 그 길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솔개의 몸부림. 여러분 솔개라는 새를 아세요? 솔개? 솔개는 맥과 독수리 맥과의 날카로운 발톱을 갖고 있는 새죠. 근데 솔개는 약 한 40년 정도를 산다고 해요. 40년. 길게 사는 거죠. 40년이면 사실 우리 그 강아지 개는 많이 살아야 뭐 10년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근데 솔개는 40년을 사는데 기본적으로 40년 살면 40대가 되면 인간의 나이로는 한 80세 정도 나이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발톱이 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잡기가 되게 어렵고 이 부리는 구부러져서 뭔가를 잡기가 되게 어렵고 깃털은 두꺼워져서 창공을 이렇게 날쌔게 달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냥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때 이 솔개는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냐면 높은 바위가 있는 산에 올라가서 자기의 부리를 바위에다가 부딪혀서 깨야 돼. 깨야 돼. 그래서 깨갖고 자기의 새롭게 나오는 이 부리를 갖고 자기의 손톱을 발톱을 다 빼버려야 돼. 그럼 다시 나는 거죠. 그리고 자기 깃털을 하나씩 다 빼야 돼. 그럼 깃털이 새 깃털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고통스러운 작업이죠. 그렇죠? 네. 이게 어떤 사람은 사실이다. 어떤 사람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주는 인사이트가 있고 사실이라면 우리는 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데 박노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 이 시인이 솔개라는 시를 길게 적었습니다. 솔개. 그 내용의 일부가 앞부분이 이런 거예요. 창공의 솔개 한 마리 유이원을 그리면 온 마을 짐승들이 숨어들기 바빴지. 솔개는 40년을 날아다니다 보면 서슬푸른 발톱과 부리에 힘이 빠지고 깃털은 두꺼워져 날개조차 힘이 든다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박노해 시인이 쭉 적다가 한 대목이 제 눈에 들어왔는데 이 대목이에요. 모두가 잠든 한밤중 타악닥 절벽 끝에 제 부리를 깨는 솔개의 소리 없는 새벽 울음. 그럼 보십시오. 모두가 잠든 밤에 솔개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스스로 절벽에서 자기 부리를 벽에 부딪혀서 돌에 부딪혀서 어떻게 해요?
깨부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혼자 뭐예요? 소리 없는 새벽 울음. 새벽에 혼자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애들, 나이 든 사람도 그렇고, 우리 어때요, 여러분? 눈물이 날 때가 있죠. 밤에 잘 때 눈물이 날 때가 있죠. 그쵸? 새벽에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네.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젊은 날에 몸이 너무 안 좋아갖고, 나 왜 몸이 이렇게 안 좋은 거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취업도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승진도 안 되고, 내가 원하는 직장인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일을 계속 해야 돼? 아니면 전문적으로 때려쳐야 돼? 이렇게 우리는 밤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엇이냐면, 결국에 이게 방의 신이 말한 솔개의 시와 같은 거예요. 뭐예요? 솔개의 소리 없는 새벽 울음을 우리가 울고 있는 거죠. 한밤중에 모두가 다 잘 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요? 나 자신을 성찰시키는 그 과정이거든요. 사실 그게 성찰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래요? 나는 왜 안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성찰하고 있는 거예요. 성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안 풀립니까? 왜 내 남편은 이거밖에 안 됩니까? 내 배우자는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여기서 아멘 크게 하시면 나중에 예배 끝나고 맞을 수도 있어요. 네, 아멘은 안 하고 이렇게 사귀면서 하셔야 돼요. 네, 우리 인생에서 왜 하나님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이게 뭐냐, 우리가 소리 없는 새벽 울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한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를 깎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아파할 필요도 없고 누구나 다 가는 길이에요. 누구나 가는 길. 지금 우리 교회 자리를 찾아보고 있거든요. 가면 괜찮은데 주인하고 얘기하면 주인이 안 된대요. 주인이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주인 아들이 이제 승계를 받았대요. 그래서 주인 아들이 안 된대요. 그 XX가 그 자 X가 안 된대요. 이런 놀라운 일이 딱 좋았는데 주인이 된다 그랬는데 또 안 된대요. 뭐 또 그 주인이 된다는데 우리가 보니까 물이 너무 많아. 물이 너무 많아. 장마도 아닌데 벌써 물이 너무 많이 차 있어요. 이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저는 우리가 교회터를 알아보지만 빨리 교회터를 얻지 않은 게 전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너무 힘드시죠? 힘들지 않아요. 그냥 감기 조금 걸리고 다리 좀 걸어야 되는 거 빼고 힘들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전 이게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도 기도하면서 찾고 그래서 모든 것을 너무 쉽게 얻으면 쉽게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은이 주애가 결혼하고 10년 뒤에 10년 만에 얻었거든요. 만약에 결혼하자마자 얻었으면 너네 많이 맞았을 거야. 우리가 그때 굉장히 젊어갖고 혈기가 왕성해서 굉장히 너네 많이 맞았을 거야. 근데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이가 많이 드니까 때 힘이 없어. 힘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너네랑 놀아주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많이 놀게 되는 거야. 친하게. 여러분 이게 너무 빨리 자녀를 얻잖아요. 그러면 그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한 10년 정도 기다리면 얘네가 똥을 싸도 아름다운 무지개 색깔처럼 보이는 거예요. 방구를 껴도 아주 아주 냄새가 이게 좋아요. 그죠? 그렇다고 맞기만 한데 여러분 너무 쉽게 얻는 것은 감사하지 못해요. 우리 자신도 쉽게 성숙하면 얼마나 좋아요. 쉽게 성숙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결혼해 보니까 어때요? 네. 그쵸? 장난 아니죠? 인간이 장난 아니죠? 예, 고개가 막 끄덕여지죠? 네. 인간은 장난 아니에요. 깎여야 돼! 깎여야 돼! 그래야 한 사람이 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 피아노 치기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막 피아노 너무 잘 치잖아요. 그런 사람은 피아노 못 가르쳐요. 왠지 아세요? 난 한 시간 만에 다 되는데 너는 뭐니?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쵸? 네네. 과정이 필요하다.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지금 성숙해 가고 가게끔 만드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빨리 끝나지 않고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 교회를 찾아야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어디서 일해야 됩니까? 어디서 공부해야 됩니까? 어떻게 나를 성숙시켜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내가 맞춰갈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돼. 제가 얘기했죠? 졸이 아니다. 졸이 끝까지 가면 큰이 된다. 놀라운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멈추면 여러분 졸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막 계속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약정하신 그 자리까지 가면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넌 더 이상 졸이 아니야. 세상에서 되게 졸처럼 초라했지만 너는 완전 퀸이야. 퀸 바꿔줄게. 체스처럼 그냥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다. 교회가 큰 거, 사업이 큰 거, 내가 유명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축복하고 이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나 자신을 깎아내겠는 시간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며 자신의 자리를 찾고자 하는 지체들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모든 교회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